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in! 자, 오늘도 아주 심플한 모드들 준비했거든요. 먼저 첫 번째, 그 장인어른의 첫 번째 노래 뽀삐뽀 아시죠? 우리 장인어른이 슈퍼 장인어른이 돼서 돌아왔습니다. 오, 느낌이 심상치 않아요. 아니 이거 왜 흔들려 게임이? 오, 와 이제 잠깐만, 어 이거 화면이 계속 흔들리고 막 오 앞뒤로 위아래로 흔들어질 게니까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정신이 없네요. 오! 흔들리고! 이거는 눈으로 보고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. 거의 박자로 해야 돼. 아우! 정신없어! 가만히 좀 내둬봐, 그거! 마치 그냥 날파리가 지금 휘날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. 야, 별의별 모드가 다 나오네, 와우! 아우! 야, 진짜 정신없어! 아니, 저거 좀 가만히 좀 냅둬봐! 근데 또 쓸데없이 노래는 좋아! 첫 번째 모드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간 모드네요 저거. 자, 다음은요 엄청난 모드로 또 왔는데 코나펑의 가장 유명한 노래 중 하나인 밀프와 위티가 만났습니다. 위티 플러스 발리스틱. 정신 나갔어 연 난이도가. 아 진짜 초과하네. 이거 위티 어떻게 깼니 모르겠어. 자, 뭐 잘 들어보시면 지금 발리스틱이랑 밀프가 같이 섞여서 나오거든요. 물론 근데 위티가 난이도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, 위티는 한정 굉장히 훈 판에 속합니다. 아, 가만히 냅둬줘요. 아니 넌 어디서 튀어나왔냐? 우리 장모님 어디다 냅두고 웬한 대가리가 어우 합류한 거예요. 난입했어. 저 지금 장모님 밀프 노래 하이라이트 부분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게 뭐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. 와, 진짜 이것도 역대급 난이도다. 자, 이 노래 손가락 파괴자로 임명합니다. 후! 어지러질하다 오늘. 자, 다음 모드 지난번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사르벤테. 지금 또 최신 업데이트가 나와가지고 한번 또 즐겨보려고 하는데 와 깜짝 인물이 등장하거든요. 자, 이게 이제 사르벤테랑 루브 형님 나오는 거고. 당신은 누구세요? 셀레버? 셀레버 모드가 나왔어요. 셀레버 만나러 가봅시다. 아! 해피 만우절이다 이 자식들아! 아, 시작하기 전에 뭔가 좀 말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구만. 정보에 따르면 여러분들 이 셀레브 같은 경우에는 사르벤테와 그리고 루브 형님의 아들이라고 하거든요.
우리가 전에 만났었던 그 사르벤테 루브가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, 평행세계입니다. 어쨌든 내 이름은 셀레브. 날 따로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, 휴지. 어? 이 자식 내 이름 어떻게 알아? 헐, 해킹 당했나? 내가 너 파일들을 쭉 둘러본 다음에 네 이름 알아냈어. 야, 진짜 해커 아니야, 얘? 어쨌든 난 너를 바퀴벌레라고 부를 거야. 얘 성격이 조금 뭐랄까? 얘 싸가지가 없는 내 여동생이 말이야. 여기서 그나마 부모님의 좀 따뜻함을 느끼라고 만든 곳이란 말이지. 뭐야, 여동생도 있어요? 이 장소와 함께 너희들 한꺼번에 없애줄게. 좋아! 그럼 다음에 즐겨보자고! 오! 외모를 보니까? 멋있는데? 반만 섞인 외모와 그리고 목소리가 뭐랄까 루브 형의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해요. 자, 이거는 하드 너 모드를 넘어선 난이도 알트 모드거든요. 오. 외모가 보니까 확실히 좀 반반 섞인 느낌이 많이 나고요. 얼굴 반이 한쪽은 루브, 다른 한쪽은 저기 뭐냐, 그리고 저기 사르벤테 섞여 있는데, 그리고 능력도 엄마 사르벤테 그 악마 능력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. 개사기 아니야 이거? 와! 야, 얘도 좀 멋있긴 하다. 그리고 좀 탄력이 되게 좋아졌다. 이게 사르벤트 모드가 문제점이 그 같이 눌러도 키가 씹히는 문제 때문에 게이지가 안 찼었거든요. 여기는 루브가 생각나는 파트예요, 딱. 근데 뭔가 루브보다는 좀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긴 합니다. 셀레버. 그 악마 힘 쪽이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. 와, 저 화려한 무빙 보세요. 미쳤다니까. 근데 목소리는 루브를 좀 많이 닮은 것 같고요. 자, 여러분들은 누가 더 마음에 드나요? 뉴페이스 지금 셀레버냐, 아니면 전통의 간지 그 자체 루브 형이냐, 아니면은 코요미 사르벤테냐? 야, 근데 알트모드도 좀 할만해졌다. 일단 판정이 좋아져서 금방 깰 것 같아요, 이거는. 이 파트가 딱 그 루브 첫 파트랑 좀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이 멍청한 놈. 뭐 보스 잡으면 퀘스트 보상이라도 줄 거라고 생각했나? 빠염! 아니, 잠깐만, 나 평생에 있는 채로 죽는 거예요 이거? 에반데? 어? 넌 누구니? 아, 얘가 그 여동생인가 보구나. 아마도 다음에는 진짜 엄마와 아빠를 만날 거야. 와, 스토리 지리네. 공식 세계관을 좀 보니까 지금 사르벤테랑 루브가 있는 세계관이랑 그 셀레버, 예, 아들이랑 딸이 있는 그 여동생이 있는 세계관이랑은 완전 다른 평행세계라서 둘이 만날 수가 없대요. 아, 그래서 막 진짜 엄마 아빠 만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. 뭐 근데 나중에 공식 세계관에 편입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, 와, 아들과 딸이라뇨. 아, 이거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일단 오늘 꿀잼 모드들 아주 재밌게 즐겼어요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휴바.